맞고 요거 세 번 났다니까. 아~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더니만 놀랍게도 한 달 전 한 날 한 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새끼를 낳았다는 방울이와 야옹이. 자기가 못 자르면 다른 애가 잘라주고. 대신 탯줄까지 잘라주고 해가지고 10마리나 낳았잖아. 둘 다 남편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방울이가 7마리, 야옹이가 3마리. 네 새끼, 내 새끼 할 것 없이 사이좋게 10마리 새끼 고양이들의 엄마가 됐다는데. 누가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어요. 예. 덕분에 산모들 산후조리는 몽땅 할머니 차지. 오늘도 저 잘 돌라고 시원한 동태국을 준비하신다. 난 뭐, 이런 거 못하던 못하. 근데 고양이는 해주세요. 그래도 불쌍할 때야 그랬잖아. 사람이나 짐승이나 얘기 날 때 잘해줘야 되겠더라고. 얘기 뜯기면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. 아이고 만나게. 집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동태국 냄새. 그러자 어느새 주방으로 달려온 방울이. 그리고는 빨리빨리 달라 제초까지. 가만 있어. 먹기 좋게 식혀 한 그릇 가득 방울이 앞에 내려놓자. 통티 스프 딱 내 스타일이요. 방울이가 통티 스프에 푹 빠져 있는 사이 야옹이는 아 여전히 새끼들한테 푹 파묻혀 있다. 야. 새끼들 전 먹이려면 배가 많이 고플 텐데. 자는 새끼 땀도 절대 안 나와요. 나와서 밥 먹어도 안 나오는데 야는 이렇게 잘 먹어. 결국 오늘도 고기다 고기다. 이거 먹어야 뭐 이렇게 먹어야만 요 새끼 젖도 주고 우리 얼른 많이 먹어야만. 응? 왜 안 먹? 응? 얼른 먹어. 할머니가 코앞까지 대령하고 나서야 겨우 한술 뜨는 천생 엄마 야옹이. 야옹아, 이제 여기서 먹어.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요. 하지만 그 맛있는 생선을 눈앞에 두고도 야옹이는 관심 무. 새끼들 돌보느라 여념이 없다. 이렇게 야옹이가 새끼 생각뿐일 때 또 다른 엄마 방울이 머릿속에는 그저 밥 생각뿐인 모양이다. 참 다 애 낳다고 잘 먹었다. 아닌가 봐요. 근데 오늘 동태 스프가 좀 짰어. 짠 건 피부에 안 좋은데요. 그렇게 한바탕 곱게 단장 후 뭘 하나 했더니 어슬렁 어슬렁 그냥 어슬렁만 거리다가 갑자기 어? 어? 앞발로 톡 문을 열더니 그냥 밖으로 나가버린다. 아니 직접 문까지 열고 또 어딜 가는 건지. 방울이가 향한 것은 봄 햇살이 한창인 따뜻한 옥상. 일광욕 하시나요? 여긴 또 무슨 볼일인가 했더니 운동 좀 해야지요. 요새 아주 허리에 살이 붙어서 아우 허리야. 그러더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난 듯 급히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제야 새끼들 좀 보러 가나 했더니만 향한 곳은 대문. 그러더니 그대로 쭉 치고 앉아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만 구경하고 있다. 아주머니 머리 하러 가오. 아저씨 운전 조심하시오. 어디 굉장히 놀러 나가는 문장이고요. 애기 엄마가 그 사이 집안에선 야옹이 혼자 눈이 튀어나오도록 방울이 새끼 7마리까지 몽땅 혼자 다 돌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. 정작 자기 먹는 것부터 먹겠네요. 배변 처리까지 야, 신남의 육아는 온전히 어이구. 야옹이 목. 한나는 자주 나가불고 요것이 다 키운데 10마리 다 뜯기니까 얼마나 야가 저 못 견디겠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뺏어 만났어. 그러게 정말 10마리 혼자 다 키우려니 야옹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. 그때 늦지막히 마실에서 돌아온 방울이 이제 야옹이와 바통 터치덤 하나 했더니만 아우 언니 고생이 많오. 근데 애들 신경 좀 더 써야겠다. 그러더니 또다시 밖으로. 얄미워요. 방울이가 향한 곳은 밥 그릇 앞. 아니 무슨 대단한 일 하고 왔다고 밥은 이렇게 잘 챙겨 드시는지.
그렇게 급히 허기를 채우고